자연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그게 바로 백종원 씨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며칠 전 떠들썩 했죠. 바로 백종원 씨의 유튜브 진출 때문인데요. 사실 떠들썩 할 만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건 구독자 수의 증가 때문입니다. 보통 유튜브는 기존에 방송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구독자 수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물론 일반인보다는 방송 활동을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었죠. 하지만 방송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사리 빨리 구독자 수를 많이 모으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활동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모두가 다 유튜브에서 쉽게 유명세를 떨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종원 씨는 달랐습니다. 채널을 개설한 지 이틀 만에 구독자 수 100만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100만 구독자를 훨씬 넘었을 거예요. 150만은 힘들겠지? 이건 단지 백종원 씨가 방송 활동으로 인한 유명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명세와 더해 그들만의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예리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백종원 씨의 어떤 행동들이나 언행,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리고 잘나가는 연예인, 인성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연예인들과 비슷하게 닮아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푸근한 동네 아저씨 느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행동들, 배려가 녹아져 있는 대화 스킬. 방송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죠. 때로는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었고요. 촬영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출연자들과 소통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방송에서 나왔었습니다. 그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았던 거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대학생,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 백종원이라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건 푸근한, 그저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받아들여지게끔 말이죠. 그럼 이런 게 다 전략적으로 계획된 거냐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사람 인성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백종원 씨의 본래 스타일에 방송과 회사의 힘이 좀 더해졌다랄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백종원 씨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더 본가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메인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또 백쿡이라는 채널에서는 소스를 파는 아저씨로 2017년도에 만든 계정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계정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때는 백종원 씨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채널들의 주체는 회사였습니다. 그냥 딱 봐도 컨셉이 회사였어요.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 백종원 씨가 나온 거고 컨셉 자체가 이번하고는 많이 다르죠. 백종원 씨가 주체가 되었죠. 물론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말이에요. 유튜브는 전문가들을 싫어합니다. 아니, 구독자들은 전문가를 싫어해요. 너무 틀에 박힌 전문가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전문가가 어설픈 걸 좋아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단 어설픔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신뢰를 가지고 그의 삶이 현실적인 모습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를 백종원 씨는 잘 이용하고 있어요. 아니, 회사가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백종원 씨가 주체가 되고 제작과 마케팅은 회사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백종원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사랑스럽게 봐주죠. 능글맞게 영상 속에서 본인의 프랜차이즈를 짧게 홍보한다든지, 심지어는 디테일하게 해당 프랜차이즈의 메뉴를 슬쩍 끼워 넣어서 PPL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람들의 눈에는 재미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고요. 백종원 씨의 유튜브 진출을 보고 한간에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의 출연이다. 이제 유튜브까지 진출해서 서민들의 밥그릇까지 뺏어먹냐. 사업이나 하지 왜 방송에 자꾸 나와서 자기 브랜드 홍보하냐. 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는 자연 생태계하고는 그 결이 조금 달라요. 황소개구리라 함은 천적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서 최상위 포식자가 됨으로써 먹이사슬에 오류를 생기게 만드는 그런 놈이라서 우리는 그 황소개구리를 잡아 족치고 있죠. 하지만 유튜브는 그게 아니에요.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기존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경쟁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독을 딱 10개만, 20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존의 유튜브
유튜브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백종원의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유튜브를 시청하던 사람들만 구독을 누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많은 유입자들이 백종원 씨 채널 딱 하나만 볼까요? 특히나 음식 관련 아니면 자영업자 유튜버들에게는 굉장한 호재죠. 물론 요리 채널들의 순간적인 허탈감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운영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구독자 1만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채널 개설하자마자 이틀 만에 100만을 찍어버리니 하지만 그건 상대적 허탈감일 뿐입니다. 유튜브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보다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나보다 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서로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에서도 무한 경쟁으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유튜브에서만큼은 조금은 릴렉스하게 본인의 것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진출한 백종원 씨 앞날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사실 유튜브 진출이 그에게 꼭 좋은 것만 다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유명세를 많이 떨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시간을 쪼개가며 유튜브를 할까요? 사실 이것도 사업의 일환이죠. 백종원 씨는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독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경험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실제로 외식업 교육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교육센터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체계적으로 외식업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쳤었고요.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게 유튜브 진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겠지만 점점 영상에서 그 실체가 아마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리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만 외식업 교육에 관련된 영상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영상 뭐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 자막을 입힌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다변화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한식의 세계화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예전에 백종원 씨가 어느 모임에서 한 이야기가 떠올라요. 한식의 세계화에 있어도 작은 꿈이 있다고 한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에 이런 한식 식당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그 파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죠. 아마 제 생각에 이 영상들이 영어 자막을 달고 세계적으로 뷰수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종원 씨가 유튜브로 원하는 바가 있다면 꼭 이루길 바라고요. 자영업자 유튜버로서 백종원 씨의 유튜브 진출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기업 공개, 즉 상장과도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러모로 전략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배울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로 들어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이죠. 그 점은 다시 한 번 더 응원합니다.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나는 언제 1만 구독자 되지?